보도록 하죠. 거울과 그림자 보도록 할게요. 거울과 그림자. 빛, 빛이에요. 우리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죠. 빛을 잘 보면 직접 눈에도 들어오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반사돼서 전등빛이 들어오기도 하지. 그치? 맞아? 자, 어둠 상자 속에 물체를 관찰하려면 어둠 상자의 덮개를 완전히 닫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덮개를 조금씩 열면 점점 선명하게 물체가 보일 거예요. 어둠 상자 덮개를 완전히 열면 가장 잘 보일 거예요.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눈이 있어야지 보잖아. 그치? 빛이 있어야 되겠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물체가 있어야 돼요. 뭐 당연한 소리인데 물체, 빛, 눈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암기해서 쓸 수 있도록 합시다. 알았죠? 어둠 상자에 들어오는 빛이 없으면 볼 수 없고 빛의 양에 따라 물체가 보이는 정도가 달라요. 태양, 형광등, 텔레비전, 반딧불이 얘네들은 스스로 빛을 내죠.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광원이라고 그래요. 광원. 뜨거운 것은 태양, 샘물, 모닥불, 촛물이에요. 차가운 것은 반딧불이에요. 여기서는 반딧불이가 좀 차가워요. 물체를 보게 되는 과정. 광원의 빛이 직접 우리 눈에 들어올 때 광원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빛이 보이잖아요. 또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물체가 있어요.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 부딪혀 반사되어 우리 눈에 들어올 때 물체를 볼 수 있어요. 물체를 보기 위해 필요한 거 아까 세 개 있었죠? 그죠? 광원의 빛이 직접 우리 눈에 들어올 때 광원을 볼 수 있고요. 이 3번은 쓸 수 있어야 되겠어요. 광원에서 뭐가 나와? 빛이 나와요. 그 빛이 어떻게 물체에 부딪혀서 반사돼요. 그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 부딪혀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깔에 들어오면 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탁 써줘야 돼. 알았지? 알았죠? 어? 쓸 수 있어야 돼. 오늘 배운 거에서는 이것만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이걸 다 써야 돼요. 깔끔하게. 알았지? 물체를 보게 되는 과정을 쓰세요. 그럼 저걸 써야 돼. 광원부터 시작해서 반사돼갖고 우리 눈에 들어온다. 이걸 다 써줘야 돼. 자, 동굴 틈으로 비친 햇빛, 레이저쇼, 등대의 불빛, 내가 볼 수 있는 친구 찾아보기, 불투명한 물체에 가려지지 않은 친구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건가 보지? 이게 불투명하지? 벽이? 그지? 얘는 얘 못 보는... 아닌데... 못 보는 건가? 볼 수 있는... 아, 얘는 볼 수 있고 얘를 볼 수 없다는 거야? 네. 얘가 얘를 못 보고? 얘가 볼 수 있는 애는 두 명이고 얘가 볼 수 있는 애는 이거다 이거야? 네. 어려웠어요. 자, 불투명한 물체에 가려지지 않은 친구예요. 위치를 바꾸어가면서 볼 수 있는 친구 찾아보기.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달려하였을 때 볼 수 있는 친구가 달라져요. 친구에게서 반사된 빛이 내 눈으로 들어오는 길에 장애물이 없으면 보이고 장애물이 있으면 공기 중에서 빛이 나가는 모습, 수조에 향연기를 여기다가 가득 채워요. 덮개를 덮으면 이 향연기만 이 안에 있겠죠? 수조의 한쪽 끝에서 레이저 포인터로 빛을 쏘면 빛이 이렇게 레이저 광선처럼 쭉 나가는 게 보일 거예요. 그죠? 이렇게 빛이 곱게 나가는 것을 뭐라 그래? 아, 빛의 자를 꼭 써주셔야 돼요. 알았죠? 빛의 직진. 알겠죠? 빛의 안 쓰면 틀려요. 빛은 공기 중에서 곧게 나아가요. 빛이 직진하는 성질 때문에 물체와 내 눈 사이에 불투명한 물체가 있으면 불투명한 뒤에 있는 물체는 볼 수 있어. 뭐 때문에? 빛이 직진하는 성질 때문에. 알겠죠? 빛이 오늘 물체를 보게 되는 과정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빛의 직진 배웠어요. 알았죠? 빛의 직진. 반딧불이 본 사람. 안 봤어요. 신호등은 봤어요.
기자님 뭐 어렸을 때좀본것 같아요. 반딧불이 한번유튜브로반딧불이를한번검색해볼까요?자,유튜브나와라.반딧딧이야딧그지?네.불이라는거야?우리30만마리를살무더운여름밤을수놓는반딧불마치지상에내려앉은작은별들같은데요요즘엔환경오염때문에거의볼수없게됐는데다행히도최근반딧불의대량사육에성공했다고합니다앞으로더자주만날수있을까요조현성기자입니다티끌없이깨끗한바람과한없이투명한시냇물그리고밤하늘의총총한남아있는반딧불이는원초적인자연환경이갖춰진 6, 7월의초여름밤이되야만영롱한불빛을밝힙니다물이오염되고가로등이시골마을까지밝히면서거의사라진반딧불이는대표적인환경지표곤충입니다가로등불빛에짝을못찾아져버리니까아무리요겸이흘러가도짝을못찾으면겸이를못하는것이죠전남화순의한퇴직공무원이지난94년부터반딧불이복원에나선끝에30만마리사육에성공했습니다물과온도를맞추고잠자리유충같은천적을없애는등그야말로형설지공을기울였습니다친환경농사도짓고폐수도없다보면이제종을다시투입을해주면은살아날것으로봅니다불이환해보이지않는밤하늘의별처럼우리곁에서사라져간반딧불이추억에만남아있는호젓한두메산골의추억을돌려주길기대해봅니다그지 MBC 뉴스조현의미있네응